나 중3 때 싸움 붙은 것 중에 기억나는 게 있는데, 혹시 신상준이라고 알아? 알아. 1등이잖아. 쌈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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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아. 오뚜깨가 타이슨에 그렇지. 있어. 덩치도 엄청 크고. 키는 이렇게 아니, 안 알아. 크는데. 기억나. 아, 나 우리 반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반이었어. 중3 때 그래, 우리 상황이 반이었어. 우리 반이었잖아. 우리 반이었어. 근데. 그래갖고, 내 기억이 난다. 왜냐면 싸움짱은 또 반에서 계속 눈에 근데 띄니까. 걔는 착했어. 아니, 그러니까 애는 착했는데, 착했어. 싸움할 때, 맞아. 너부터 얘기해봐. 그래서. 그래서 걔랑 오이씨, 신상준. 럭비부 누구랑 시비가 붙었어. 걔는 우리 반이 아닌데, 우리 반 놀러 왔다가 그럴 약간 수뭐 있지. 어깨빵 했나 하여튼 그때 붙어갖고, 야, 너 나와. 너 이리 나와. 네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옥상 올라와. 운동장으로 나갔어. 운동 근데 나왔구만. 나가서 그 우리 그 운동장 끝머리에 약간 농구 코트 있다 있잖아. 거기를 나가는데, 그때부터 이게 순식간에 소문이 퍼지더니 전교생 애들이 다 나온 거야. 전교 1장이랑 또 럭비부 나름 이렇게 이게 순식간에 붙으니까. 소문이 퍼져갖고, 우리 이제 스탠드 위에 다서 있어서 둘이 막 싸움 붙으려고 하는데, 오이씨. 얘들도 다 나오고 선생님들 나온 거 거의 보니까 말죽거리야. 이제 싸움 못 하는 거지. 그렇지, 못하지. 선생님이 나왔으면 못하지. 못하는 거지. 둘이 이제 어깨동무하고 다시 돌아왔던. 아. 그거 못 봤었어. 그때도 공부했던 거 아니야, 혹시? 아니, 뭐, 그거, 너가 얘기하면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기억하는 건 뭐냐면, 그니까, 신상준 착했어. 그니까, 착했어. 쿨했어. 그니까, 니 말이 맞는 게, 정말 싸움 잘하는 애들은 오히려 시비도 안 걸고, 애매한 애들이 막 나한테도 시비 걸고, 질이 떨어지는데, 신상준 기억나는 게, 계속 쉬는 시간 이럴 때, 그렇게 김정민 노래를 불렀어. 그 가수 김정민, 뭐, 이젠 막, 눈물, 그 노래를, 내가 가요 프로 안 보는데, 걔가 하도 김정민 노래를 막 부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노래를 안다니까? 그래서, 멜로디가 좋다. 막. 김정민 노래를 막, 슬픈 언약식, 뭐 있어. 이렇게. 그때 김정민이 그 96년도에 되게 히트를 했을 거야.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김정민 노래를 하도 불러가지고, 아, 쟤는 저럴 거면 노래방을 가던가. 왜 자꾸, 왜냐면 공부하는데 그거랑 내가 두 번째로는 운동장에 나간 게 아니라, 그냥 교실에서 뭐, 반했는지 따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사실 전교 싸움 1장은 싸움을 잘안 하잖아. 할 그게 없지. 왜냐면 그냥 하면 덤빈 선 없어. 시비가 안 붙으니까. 근데 그 싸움이 붙은 거야. 나도 이제 사실은 아마 그때도 나는 이제 반에서 공부하고 있거나 나가지도 않았을 거야. 근데 우리 반에서 싸움이 일어났고 또 신상준 걔가 1장이라는 애가 싸우는 걸 나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나도 이렇게 봤어. 봤는데 있지. 어떠냐면 누구랑 싸웠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니까, 사실 나도 싸움을 본 경험이 그때가 이제 중3이니까 중1, 2 동안 되게 많잖아. 한, 뭐, 10번이 뭐야? 한 몇십 번 되는 싸움을 봤지. 왜냐면 뭐, 교실에서 맨날 싸우니까, 애들이. 근데, 와, 어떠냐면, 그러니까 주먹이 날라오는데, 주먹을 주먹으로 쳐서, 그러니까 주먹을 피하는 게 아니라, 주먹을 주먹으로 치고 때리니까, 무협인가요? 그러니까 싸움 진짜 잘해. 그러니까, 이게, 그때 내가 뭐, 지금은 UFC를 좋아하고 막 그러니까 뭐 격투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알고 하지만 내가 뭐 중학교 때뭐 알아? 공부하기 바쁘고 내가 싸워본 적도 없는데 근데 클래스가 다른 싸움 실력을 딱 봤는데 진짜 주먹끼리 막 부딪혀. 바바바 부딪히다가 결국 신상준 주먹이 얼굴을 때리고. 그래서 내가 그 머릿속에 반응이 야, 이것도 싸움도 약간 재능의 영역이니까 싸움도 노력해서 잘하는 게 아닌 것 같다. 쟤는 너무 잘하는데? 막, 기억이 나. 그러니까 내 신상준 딱 듣는 순간 그게 생각. 지금 뭐 하고 사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네. 근데 애는 착했어. 네 말대로 되게 젠틀했어. 막 함부로 싸우거나 뭐 괴롭히거나 그러지 않고 나한테도 야 반장 이러면서 뭐 열심히 공부해 이러면서 기억이 나는 게 그러니까 신상준 그쪽 애들이었을 거야. 그 제일 뒤쪽 창가 쪽에 앉아가지고 막 만화책 보고 뭐 슬램덩크 보고 뭐 그러다가 갑자기 와 오후 정도 되면 오전엔 있어. 근데 오후 정도 되면 반장 그러면서 자기 뭐 당구 치러 간대. 얘랑 당구 치러 갈 테니까 선생님 불러도 있다고 체크해? 이러길래 내가 얘기를 했지. 야, 근데 책상이 비어 있는데 이게 딱 보이는데 오, 이걸 있다고 해봤자 선생님이 알것 같은데 이렇게 했더니 걱정하지 마. 책상 들고 나갈 거야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책상 어떻게 들고 나가 이랬는데 책상을 그때 처음 알았어. 책상이 분리가 되더만. 그니까 이쇠 철골 구조랑 뒤에 나무 합판이 이게 나사인데 그 나사가 나사를 풀었나 봐. 그래갖고 이게 분리를 해서 들고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 자리가 없어져 버리더만. 제일 끝쪽이니까 원래 없는 것 같은 거야. 왜냐면 뭐 우리는 55명, 막 60명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때도 내빵 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그래서, 우리 뭐저 정도면 안 걸리겠네. 이러면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안녕. 안녕.